전북 김제시를 빚는 체육꿈나무들에게 격려금을 수여하며 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시의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한들중학교와 금산중학교를 방문하여 체육꿈나무들에게 격려금 증서를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육꿈나무 격려금 제도는 김제시의 위상을 높인 체육우수인들에게 격려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과 동시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체육꿈나무로 선정된 학생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한 최예다 학생과 축구단체전에서 3위를 기록한 김수영 학생 외 17명으로 지난 7월 15일 장학생 선발 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되어 격려금 증서 수여와 30만 원의 격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더욱 풍성해져 체육계의 미래를 이끌 지역 내 체육꿈나무들이 부족함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기량 향상과 사기 증진의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